안녕하십니까, 지 감독입니다. 초원을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작년에 회암지도 몇 차례 갔었고 올해 산란기에는 산란기 수중 모습을 카메라 담기 위해 거의 초평지만이 내에서 몇 줄을 진을 쳤었는데요. 그 이후 여러 실험과 초보 탈출을 초원에서 진행하다 보니 구독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 감독은 초원에서만 낚시를 한다는 의식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가끔 나오겠습니다. 지 감독이 간다 첫 번째 낚시터는 아산의 산들 낚시터입니다. 저는 경치 좋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림 같은 자연에 묻혀 있으면 뜨문뜨문 올라오는 찌의 인기척도 반가운 친구가 되지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푸른 자연으로 안구를 정하면서 서울에서부터 잔뜩 쌓아온 일상의 피곤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며칠간 낚시를 하고 나면 저는 항상 이 정도면 됐다, 그만 가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난 후 돌아가서 그 힘으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힐링이 충분히 되려면 경치 좋은 낚시터로 가는 것은 필수 조건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산들 낚시터는 더할 나위 없이 경치 좋고 물이 맑은 곳입니다. 이곳은 과거 대물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아산의 수천리 저수지가 관리터로 변한 곳입니다. 대물꾼이라면 1년에 꼭 한 번쯤은 들리는 곳 수천리 저수지, 지금은 산들 낚시터에 지 감독이 왔습니다. 이 8동의 수상 방가로와 5동의 연안 방가로, 4개의 잔교 좌대가 있어서 취향에 맞게 좌대를 고를 수가 있고요. 수몰 나무와 갈대가 빼곡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고삼지에서 수몰 보드나무, 여깃대, 갈대를 수중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 물속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과연 어떻게 생긴 곳이길래 버드나무 밑에 대물들이 올까? 붕어들이 사는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버드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붕어들이, 대물들이 다니는 길은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산들 낚시터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은 토종붕어, 향붕어, 떡붕어, 메기 등 여러 어종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동수이벨과 탈콘 편대채비를 쓸 거고요. 밥은 제 레시피 폭풍지보밥으로 지보를 하고 싹스리텐2를 먹이용 밥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 사장님이 유튜브를 전혀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 감독도 모르고요. 제가 온다고 해서 더하고 뺄 것이 전혀 없는 곳이라 생각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산들 낚시터에 지 감독 낚싯대 2대, 그리고 제아우 낚싯대 2대를 더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 감독이 간다 영상 댓글에 산들 낚시터를 추천해 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의한 내용이 바로 살치와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였습니다. 살치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배스 부르길이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래어종이 많은 곳에서는 알이나 치어들이 다 외래어종에게 먹히기 때문에 치어가 별로 없습니다. 산란기 초평지편 수중 촬영 영상을 보셨다면 붕어가 빼곡하게 산란하고 들어간 자리에 부르길이 징그럽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외래어종이 그렇게 우리 토종붕어들이 자라나는 앞길을 막아버리니 걱정입니다. 반대로 외래어종이 없는 곳에서는 살치와의 전쟁을, 치어와의 전쟁을 감수해야 하지요. 귀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짜증도 덜 나고 그 자체로 또한 그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대물도 반드시 올라옵니다. 붕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의외로 살치도 많고 배스도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전략은 귀찮아도 지보를 하고 템포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입질이 없으면 붕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수온도 재보고 풍경도 카메라에 담으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낚시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얇은 옷을 입지만 밤에는 굉장히 두꺼운 퍼커를 입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날 붕어들 입이 벌어질지 그리고 붕어들이 먹이활동을 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여하튼 열심히 쪼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4시 30분 배세팅을 다 마쳤습니다. 3위대 두 대의 쌍포를 폈고요. 자, 산들 낚싯대에서 재밌는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람이 한 7m 가까이 분답니다. 바람이 회방을 아주 심하게 하지는 않은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저는 제 레시피에는 폭풍집어밥으로 집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싹쓸이 텐트로 붕어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산들 낚시터는 예전에 수철리 낚시터로 있을 때는 여러 번 와봤는데 관리터로 변하고 난 다음에는 처음입니다. 토종붕어, 떡붕어, 향붕어 그리고 메기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자연어종인 아까 빠가사리, 동자개도 있습니다. 자연지기 때문에 아마 모든 어종이 다 서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 채비는 한쪽에는 팔콘 스네이크 편대, 또 한쪽에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이물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무게감을 조금이라도 달려서 느끼는 것보다 빼주는 게 훨씬 낫겠죠. 유독 잘 뱉는 향붕어가 잘 먹을 수 있는 채비, 유동 스위벨 채비를 쓰고 있습니다. 유동 스위벨은 키우라의 메탈 구슬이나 공제일학의 유동 스위벨을 쓰면 됩니다. 폭풍 집어를 한 상태고요. 폭풍 집어를 했다 하더라도 입질이 없으면 계속해서 콩알 낚시로, 템포 낚시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입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따박따박 퐁당퐁당 콩알로 밥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붕어들이 몰려옵니다. 산들 낚시터에 밤이 됐습니다. 여기는 낮에는 살치성화가 심한 곳이라서 밤낚시 위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밤낚시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 정보에 의하면 지금 밤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앞쪽에는 지금 우리가 좌대가 물 안에서 물가를 향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물가 쪽이 얕아지는 거죠. 저 안에 물가 쪽에 어리언이 있습니다. 어리언 가까이 붙여야 붕어가 나온다고 해서 다소 긴데 38대 쌍대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똑같이 폭풍 집어를 할 거고요. 자, 이런 곳은 물 안에서 물가를 바라보고 낚시를 할 때는 다소 멀리 던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 멀리 던져야 저 안쪽으로 경사진 위쪽에 떡밥이 위치해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저는 38대로도
폭풍지보를 합니다. 기가 막힌 곳에 들어갑니다. 내 왼쪽 옆에는 빨간 개미 두 개가 초보 탈출 김진석 쌤 3.2대째입니다. 역시 화면상에 저렇게 찍어 올라온 것은 멀리 가 있다. 즉, 얕은 곳에 가 있다. 저렇게 던져야만이 아래로 흘러내릴 겁니다. 설치가 많은 곳은 결국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설치는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상층에서 있는 아이들이라서 떡밥을 무겁게 해서 설치를 먹기 전에 뚫고 내려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쫓아서 내려옵니다. 예, 결국에는 설치가 덜 덤비는 설치 성화가 덜한 곳이 밤 시간대, 새벽 시간대입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무섭습니다. 무서운 건 피해가야죠. 그리고 설치는 우리의 토종 어류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낚시 스타일이 대부분이 다 다른데 밤낚시, 이 케미컬 라이트가 허공을 가르고 올라오는 찌올림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산들 낚시터에 한 번쯤 오셔서 낚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는 밤낚시터랍니다. 그전 대물낚시 할 때 수천리 저수지도 역시 밤낚시가 잘 됐던 곳입니다. 물이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물이 일급수로 나서 보기 힘든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대를 쌍터로 운영해도 정확한 곳에 넣어야 합니다. 어우, 터졌다. 저수온기라 돼서 입질이 약합니다. 지금 걸었는데 터졌습니다. 찌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향풍어 같았습니다. 나옵니다. 산들 낚싯대 향붕어 나왔습니다. 팔콘 편대채비에서 나왔습니다. 멋지 올라왔습니다. 자, 산들 낚싯대 붕어입니다, 여러분. 왼쪽. 내일까지. 아,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올라옵니다. 채시겠습니까? 쳤습니다. 산들 낚시터 붕어입니다. 여러분. 딸까닥
이 소리는 지감독이 계수기를 누르는 소리입니다. 아유, 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까 입질 한번 오더니 오, 씨알 큽니다. 아, 어이구야, 큰 봉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 산들 낚시터에도 이렇게 큰 향붕어가 있습니다. 아까 입질이 살짝 왔었는데 물고 가만히 있었네요. 밥을 갈아주려고 낚싯대를 걷어들이는데 바늘을 못 뱉고 있었습니다. 새벽 낚시가 심심치 않게 재밌게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눈알이 굉장히 큰 떡붕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딱딱. 이번 경우에는 먹었다기보다도 붕어가 지나가다가 옆구리나 지느러미 살짝 걸렸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방한복과 난로를 꼭 가져다니시기 바랍니다. 겨울 낚시할 때는 옷, 테나 멋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설령 곰같이 보여도 많이 끼어입고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십시오. 역시 여기도 어분 위주로 낚시가 됐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에 먼저 와서 낚시를 오랫동안 한 분들 말에 의하면 역시 그루텐보다 어분에 더 반응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분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분으로 만든 싹스리텐2 역시 잘 먹습니다. 자, 여러분, 떡붕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떡붕어입니다. 응? 나와요? 지금 나오는데? 계속? 여기는 진짜 새벽이구만. 어제도 여기서 새벽에 나왔다는데, 3시 이후로. 아니, 뭐 동자개가 떡밥을 먹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자개를 손으로, 아이고야, 미치겠다. 롱로즈 빠졌어. 욕탕으로. 아, 참나 원. 핸드폰 이게 뭔가요? 이거 노트 10.
광각이 좋아가지고 그걸 쓰는데 그게 또 뭐냐면 내가 그걸 쓰는 이유는 이 오스모를 쓰게 되면 3시간이 한계야. 그렇죠. 배터리가 메모리가 네. 배터리도 배터리는 1시간. 근데 이거는 배터리도 무한정 쓸 수가 있고 저게 용량이 500기가거든. 똑같이 30분마다 한 번씩 파일이 나눠서 저장이 되니까 지울 수도 있고 화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밤에 이 정도 화질이면 구독하셨습니까? 눈이 크고 눈을 내리 깔았습니다. 눈 깔아 임마. 떡붕어 특징입니다. 눈을 지그시 밑으로 깔은 떡붕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딸깍. 뭐야 이게? 어? 와. 와 수달이야 수달. 와. 어? 와. 와 수달이야 수달. 와. 응. 수달 수달. 와. 야, 이거 망태기 빼야 되겠다. 이 망태기 빼야 되겠어. 이야. 이거 뭐지?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고소 많이 잡았네? 수달, 이야. 우와. 여기 좋아요. 어? 끌려왔어? 응? 여러분, 보셨죠? 제수였습니까? 기가 막히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원인 모르는 허챔질이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질을 높인다든지 오링을 추가한다든지 밥을 물성을 더 준다든지 하면 딱딱하게 한다든지 뭔가를 변화를 줘서 계속 다르게 낚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낚시를 잘하는 겁니다. 아직도 살치는 있네요. 아직도 살치는 있습니다. 떡밥을 건들지 않아서 그렇지 살치는 있습니다. 많습니다. 수면에. 이게 너무 이제 뻣뻣해가지고. 오, 이번 건 씨알 좋다. 아이고야. 산들. 씨알 좋은 향봉 하나 나왔습니다. 자.
피해를 냈다. 살짝 들어갔습니다. 자, 산들붕어. 중국붕어입니다.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토종붕어입니다. 예쁜 토종붕어 한 7치짜리가 나왔습니다. 와, 오랜만에 이러면. 오, 야. 씨알 좋은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이고,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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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야. 향붕어입니다. 씨알 좋은 향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 이거 좋습니다. 오씨, 오 뭐야? 와, 뭐야? 메기야? 메기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메기가 그림 같이 올리냐? 아유, 와, 메기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안 들어가. 아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메기가 나왔습니다. 메기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메기가 알이 뱄습니다. 아유 이거는 바로 방생해 주겠습니다. 아 가서 산란해라. 자, 메기 한번 다시 메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자,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산들 낚시터에서 하루 낚시를 했습니다.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있고요. 여기는 밤낚시가 주로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대물꾼들이 찾던 수천리 저수지가 산과 들이 아름다운 낚시터라고 해서 산들 낚시터라고 여기 사장님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산들 낚시터에도 영업상무가 있었습니다. 정도 다른 수달이 영업상무였습니다. 얼굴 보셨죠? 영업상무를 저는 상면을 했습니다. 영업상무가 스키를 타듯이 저를 향해 미끄러져 올 때 분명 저는 수달과 독대를 했습니다. 산림망에 들어가 있던 붕어들이 습격을 받을까봐 분주하게 꺼내서 방생을 하느라 메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깜빡한 게 너무 아쉽네요. 수달이 있다는 건 생태계가 매우 건강하다는 뜻이죠. 물도 깨끗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고 아주 깨끗한 산들 낚시터입니다. 어쨌든 초원 낚시터의 영업상무 대영어, 산들 낚시터의 영업상무 수달. 부디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지감독이 간다. 첫 번째 낚시터, 산들 낚시터에서 보고서를 마칩니다. 와, 와
수달이야, 수달. 와. 수달이야? 응.